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병어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어라는 생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병어가 원래 전라도 지방에서는 되게 흔하게 먹는 생선이었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요즘은 이제 몸값이 귀해진 그런 생선인데 겨울에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 병어회는 보통 새꼬시로 먹는다고 해서 먼저 반으로 가른 다음에 얇게도 쭉 썰다가 두툼하게도 썰어봤어요. 그리고 아래 뱃살은 뼈를 좀 발라내고 이렇게 칼집을 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병어회는 막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막장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쌈장에다가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 그리고 사이다를 섞어서 준비를 해줬고, 지난번 방어 먹을 때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장도 준비를 하고 회간장, 초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얇게 썬 거 먼저. 얘도 맛이 되게 깔끔한데요? 진짜 잘 어울린다. 얘는 일단 맛이 살이 되게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엄청 고소한데요? 뱃살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뱃살은 기름기가 많네. 기름에 기름. 초장도 찍어 먹어볼게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쫄깃쫄깃한 거? 요 쫄깃쫄깃한 식감의 주인공이 우리 껍질이에요, 껍질. 뱃살의 껍질이 어떻게 보면 좀 질긴 듯한 그런 식감을 주는데 쫄깃쫄깃하는 사이에 다 이렇게 스르르르 사라져요. 안 되겠다, 잠시만요. 짠! 아, 팍팍 먹을게요, 팍팍. 살이 진짜 부드럽다. 아,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병어를 살짝 얼린 다음에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샤베트 먹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르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식감이? 아, 근데 병어가 제가 큰 걸 시켜서 그런지 이렇게 두툼하게 써니까 뼈를 씹는 게 살짝살짝 부담은 되네요. 그래가지고 얇게 썰어서 먹는 게 맛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하다. 지난번 방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회간장이 막 그렇게 썩 잘 어울리지 않네요.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병어를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얘도 되게 고소하고 깔끔한 맛의 그런 생선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먹다 보니까 병어는 얇게 썰었어요. 얇게 썰은 게 식감도 그렇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맛있겠다. 아 냄새 엄청 좋다. 어머 버터 냄새 나는데? 맛있어. 내가 조금 먹어봤더니 맛있어. 와 여보 역시 바닷가 출신은 다르구나. 강릉 출신은 이야 이렇게 빼는 거구나. 그래 자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야. 오 대박. 어때? 맛있지? 응.